이 경기 앞서서 J리그 개막전 때도 이충성 선수는 뛰지 않았어요. 체력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. 그렇죠. 자, 이 수비수 나수 그리고 이 세키네 선수도 이 선발에서 제외가 됐었고요. 네. 자, 몸싸움이 치열한데 이번에는 우라와 레즈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. 주세종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. 자, 일단 좋은 위치에서의 반칙을 얻어냈고요. 자, 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여기서 이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슛까지를 한번 만들어준다라면 이 분위기 네. 반전에는 또 성공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거의 지금 뭐 한 3분 만에 투구를 내준 느낌이에요. 그렇죠. 공식적으로는 9분과 아마 11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. 네. 자, 자 여기서 만의 골이 나온다면 일단 그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골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자, 뭐 우라와 레즈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이 수비 진영에서의 이 좀 안정감은 좀 떨어지는 상태거든요. 네. 김치우의 왼발, 오스만의 묵직한 슈팅도 있고 박주영 선수도 킥이 날카로운 선수니까 자, 이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. 각도상으로 보기에는 뭐 물론 이 김치우 선수의 킥도 좋지만 오른발이 좀 더 용이한 위치이긴 합니다. 네. 일단 김치우 선수는 빠져나가죠. 박주영, 자 슛! 골! 들어갔어요! 골입니다, 골! 자, 아, 이 골이면 충분히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죠. 그렇습니다. 아, 정말 이 두 골을 내주면서 어렵게 이 경기가 끌려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네. 아, 적절한 시간대에 박주영 선수의 이 만회 골이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페트로비치 감독. 네. 그리고 자, 황선우 감독은 이 골이면 분위기를 한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생각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아, 이 슈팅은 뭐. 자. 뭐 지금도 박주영 네. 선수의 전성기지만 그렇죠. 뭐 정말 좋았을 때의 그 킥을 보는 것 같습니다. 키워주는 거 보세요. 자 일단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놨어요. 자 오늘 경기 지금 뭐 세 골이 나왔는데 가장 멋진 골은 박주영 선수의 조금 전 프리킥 골이었어요. 그렇습니다.